강민국 4세트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직접 보겠죠? 네. 두 선수 모두 다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초 공략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줬고 차분하게 지금 옆돌리기로 지금 공격을 네. 하는데요. 자, 하얀 공 일목적구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공격을 할지. 아, 키스가 났네요. 지금 사이로 빼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뭐 완벽하게 지금 키스가 났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정도의 실수였습니다. 아, 여기서 원뱅크가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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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상으로는 뭔가 좀 틈이 아주 좁지 않나 보여졌는데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을 시켰고 다음 공 배치는 어렵습니다. 길게 갔는데요. 예. 네. 자, 얇은 두께로 빗겨내면서 대회전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제대로 코너를 돌지를 못했죠. 워낙 스피드가 빠르게 작용이 되면서 회전량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민구 득점 기회. 빨간 공이나 하얀 공이나 뒤돌리기 공략을 해줘야죠. 자, 키스 확실하게 빼줬고 뒤쪽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내공과 열목적구 간의 거리도 있고 네. 우선 뭐 큐볼이 쿠션에 아주 붙어있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공략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서도 강민구 선수의 좋은 득점이 우선 나와졌습니다. 바로 보나요? 뒤쪽으로 보나요? 뒤쪽으로 보네요. 네, 길게 성공하면서 2점. 연속 2점. 그리고 오늘 지금 위치에서는 뭐 강민규 선수가 오늘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옆돌리기 길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면 정말 뭐 큰 실수가 아니고서는 뭐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배치는 아니에요. 지금은 꼭 득점을 시켜줘야 될 그런 배치입니다. 키스 빠졌고요. 네, 무난하게 수비하면서 3점. 두꺼운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각을 만들어내주는 옆돌리기. 네.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좁은 쪽 옆돌리기로 시도를 하네요. 잘 들어갔어요. 네. 연속 4점. 4점. 자, 그리고 다음 공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지금 빨간 공의 진로도 워낙 좋았고 내 공의 큐볼 컨트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 완벽한 포지션이 나왔어요. 이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가볍게 끌어주면서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빠질 데가 없죠. 네. 예. 연속 5점.
노량공이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충분히 대회전 네. 공략이 가능합니다. 키스 빠졌어요. 아 네 지금도 약간의 운도 따라줬습니다. 교차가 되면서 이제 키스를 빠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네. 자, 지금 좀 얇은 두께로 좀 따라갔어요. 네. 아, 자 키스 빠지고 득점까지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또 드리블러치기. 네. 직접 빠야 되는데 어 키스 났어요. 자, 키스 났는데도 아 이거 들어갔으면 프레데리코 드론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네, 아 이 공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 내공이 조금만 더 늦게 진행이 됐더라면 네. 득점도 만들어지고 포지션이 되는 형태였는데 자, 푸드롱 선수가 또 이 틈을 어느 정도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 네 자, 일단 1점 하지만 다음 공은 배치가 어렵습니다. 정말 난해하게 지금 다음 공 배치가 서 있는데 푸드롱 선수 뭐 또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이것도 하단 보네. 당점이면 횡단이죠. 네 완전히 아,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또 강민규 선수는 들이돌려치기 받았어요. 네, 지금 배치에서 뭐 마땅히 수비를 할 만한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공격을 했고 아 원뱅크도 있네요. 네 뒤돌리기보다는 원뱅크로 시도를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유리해집니다. 강민구 아, 성공했어요. 잘 자 결승까지는 6점. 오늘 경기 일곱 번째 날샷. 지금 또 원뱅크가 어려웠던 부분이 내공이 또 쿠션에 같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두께 공략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강민구 선수 오늘 참 두께 공략 좋습니다. 길게 자 키스 없어요. 자 결승까지 5점 5점. 다음도 좋아요. 네. 네 강민구 선수가 오늘은 정말 쿠드롱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런 날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간 건 우측. 잘 들어갔어요. 네, 도망갈 곳 없습니다. 두께로, 네. 자, 결승까지 4점. 포지션까지 됐어요. 만들어 줬습니다. 빨간 공 처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짧게. 아 키스 빼는 과정 너무 좋네요. 굿샷 결승까지 네. 3점. 부드론과의 점수는 9점 차. 푸드롱 선수가 긴장을 하면 할수록 수건으로 얼굴을 저렇게 닦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강민구 선수가 오늘 푸드롱 선수를 저렇게 만들고 있네요. 어떤 걸 보는 걸까요? 지금은 뭐 얇은 두께로 아, 바로 더블과 쓰리 쿠션 바로 보네요. 네, 리버스, 장장 단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리버스로 공략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 아 지금
얇은 두께예요. 단 들어갔어요. 아, 네. 결승까지 2점 남겨놓고 있는 강민구. 아 지금 이 날카로운 두께 보세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자 빗겨치기 짧게. 그렇죠. 지금 배치가 아주 괜찮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매치 포인트 강민구가 만들어냅니다. 고맙습니다. 3이닝이에요. 그라멘트 TV 챔피언십 2021 세미파이널 매치포인트 강민구. 강민구 선수 정말 한층 더 뭐 성장된 모습으로 이 뭐 세계 최고의 선수 쿠드롱 선수를 완벽하게 압박을 하고 있네요. 자 3회전으로 그렇죠. 힘만 있으면 되는데요. 힘만 있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돼요. 강민구 결승! 결승 진출합니다. 승리입니다. 예. 아, 쿠드롱 선수는 마중 나와 있었네요. 아, 그러게요. 정말 아, 오늘 강민구 선수 뭐 완벽한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왕이면 두 번 아쉽게 패했었던 쿠드롱과 붙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강민구. 상대는 쿠드롱이었고 그 상대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해서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